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오늘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3% 큰 폭으로 하락해서 44.2%, 부정평가가 4% 대폭 상승해서 53.1%, 격차가 9%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이는 4%로 좁혀졌고 특히 중도층에서는 34-31로 자유한국당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께서 아세안 플러스 3를 다녀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죠? 어떻게 분석하시냐고요? 안 보셨어요, 오늘? 네, 그건 제가 못 보셨어요? 네. 저는 오만과 공정에 큰 고장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과 기관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해라? 청와대 오만의 극치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난동을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가 벌립니까?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야 청와대 정말 오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찰에서는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원에 뒷받침을 했다, 이런 민주당의 정치적 문건을 경찰에서 천명이 필독회람하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중립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경찰이 민주당의 문건을 필독해라 그것을 청장이 지시하고 있는 이런 경찰이 뭐 수사권 조정이요? 1차 수사권, 뭐 수사권 엄감생신 이런 행동대들한테 정권의 행동대한테 수사권을 맡길 수 있는 공정성이 있느냐? 국민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파면 요구할 용이 없습니까? 우선은 헌법과 법률상 총리가 해임 건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재되었습니다. 저는 국정 안정과 연속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우리가 정권마다 전국 전환용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총리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리께서 최장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근데 언제 그만두십니까?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짧은 기간에 그만두시는 게 뭐 거의 뭐 언론에서는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계획을 세운 바 없고요. 또 제가 세운다 한들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지금 2분의 1 반을 함께한 총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평가와 연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명함에서 그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또 인사 문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까지도 외교 안보 모두를 포함해서 대통령의 명함과 같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돌려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국정 분야별 평가에서 지금 보시죠. 경제성장은 32-63, 일자리 창출은 34-60, 국민통합은 37-59. 국민통합과 민생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이게 동아일보에서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발표된 수치입니다. 중간평가에 있어서 민생과 국민통합에 있어서는 낙제점이다 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동의하십니까? 네, 민생과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아쉬움을 충분히 통감합니다. 아쉬움 정도가 아니죠. 60%의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낙제점 맞지 않습니까? 디약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숫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에게서도 이 민생과 국민통합에 실패한 정부의 총리였다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51-46. 오차범위 내지만 요건 제가 지금 그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라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이 폐륜적 언행 또 이 도발적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호의를 정말 이토록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이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왜 대응을 못하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보세요. 네, 그때그때 정부도 북한에 대한 우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저희는 문정인 씨나 정세현 씨나 저 뒤에 앉아있는 김현철 저는 통일부 장관 이런 낙관론자들 장밋빛 환상만 보는 분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냉정하게 북한의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보십시오, PPT를. 대통령께서는 참 호의로 2032년 서울에 평양올림픽 공동 개최하자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8월 30일 날 하셨고 10월 5일 날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거는 응원단도 없고 취재진도 없고 중계팀도 없고 관중도 없는 사무, 폭력, 욕설, 축구로 돌아왔습니다. 넘겨보시죠. 우리 정부에서는 good enough deal, 정말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이 뭔가 다시 북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good enough deal이라는 잘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럼 이 노력에 대해서 북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정연설에서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4월 12일입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다. 촉진자 행세한다. 제정신을 가지고 재갈할 소리를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런 good enough deal이라는 딜을 안을 들고 가셨는데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을 못 깨는 겁니까? 넘겨보세요. 6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G20에 참석하셔서 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되지 않았다.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일날 밤에 바로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는 듯이 여론을 하면서 몸값을 올려보고 한다.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제 집에 이나 잘 챙겨라.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하는 건 맞습니까? 이것도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한 바로 그날 밤에 이 북한 외무성 국장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 집이나 똑바로 챙겨라. 무슨 물밑대하냐. 그런 것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북한 체제 또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북한을 보는 시선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걱정을 이 정부에서는 덜어줘야 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16시간 후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거는 이를 말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 역량을 합치면 8천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8월 16일 날.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호의를, 이 손내민을 잡지는 못할 망정.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다. 넘겨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셨어요.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김정은이 23일 날 바로 다음 날 너저란 남북시설 싹 쓸어버려라. 총리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북한의 현실은 현실대로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그러나 정책은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그러나
거친 말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냐? 우리 과거 거친 말을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네. 북한과 저런 너저런 집단하고 함께 막말하지 말자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평화공사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때마다 저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저런 자세는 결코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 자, 넘겨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또 넘겨보세요. 자, 이 그 한일 대화입니까 환담입니까 회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10분간의 대화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10분간의 환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베를 끌어당겨서 즉흥적으로 1호 통역사도 없이 영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정의용 실장이 저 사진을 찍은 게 맞습니까? 네,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군력입니까? 죽창을 들고 이수지 12척 호기롭게 일본을 대하던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무슨 굴욕입니까 저게? 대통령... 통역도 없이 정의용 실장이 저런 사진을 찍고 즉흥적으로 끌어 소파로 간 게. 그 자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이 죽창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창은 민정수석 얘기했죠. 자, 근데 일본과 한국의 이 대화에 대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민정 대변인께서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했다.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했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라고 제의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넘겨보세요. 교토통신입니다. 교토통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관계 개선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한일 정상 1년 만에 대화 총리 징용 입지 불변을 전달했다. 총리는 전직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일본의 원칙적 입장에 변경이 없다. 통역만 포함해서 일대일 네, 우선 의원님 답변 시간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만난 뒤에 양국의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큰 발표문의 구성 자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문은 6대 4 정도로 제 발언이 60%면 아베 총리 발언을 40%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무성의 발표문은 95대 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낙연의 반응은 뭐였느냐 기자들이 물으면 그건 한국 측에 물어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방콕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내용도 일본 측은 대화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더 어느 쪽이 정확했느냐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혀 소개하지 않은 발표문은 충분치 않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7월 이후에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